미처 폭풍의 계절은 니체가 선과 악을 넘어서 한 유명한 말로 시작합니다. 괴물들과 싸우는 그는 그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심연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도 당신을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이 문구는 게임 발더스 게이트도 시작할 때 써먹은 적 있죠? 근데 우리의 사프콥스키 형님은 유머 감각이 남다름으로 바로 다음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적었습니다.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완전 바보짓이다. 이 세상엔 다른 바라볼 가치가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단델라이온이 그의 자서전 시의 반세기에서 한 말입니다. 단델라이온에겐 예쁜 여자들 바라보기도 바쁜데 심연 따위를 바라보고 있을 시간이 없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폭풍의 계절 챕터 1이 시작합니다. 도입부는 우리의 게롤트가 몬스터를 잡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드르라는 몬스터를 쫓고 있는 중이죠. 이드르는 오직 사륙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더듬이 같은 기관으로는 바닥의 진동을 느낄 수 있고요. 진동원이 설령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아주 또렷이 느낄 줄 압니다. 그러니 자기 사냥감의 거리와 속도뿐 아니라 무게까지도 가늠할 줄 알죠. 모든 포식자들에게 사냥감의 덩치와 체중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냥감에 살금살금 다가가고 공격하고 무게를 가늠하는 일은 아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니까요. 먹잇감의 칼로리가 그 활동에 쏟은 에너지를 벌충하고도 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르와 비슷한 대부분의 포식자는 먹잇감이 너무 작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드르는 다릅니다. 이드르는 배를 채우고 종을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드르는 그런 걸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드르는 오직 죽이기 위해 창조됐죠. 대체 이런 생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는 책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 부분이 기막히게 재밌고요. 미처 세계 속 마법사 놈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죠. 아무튼 그런 이드르가 진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참, 사실 이드르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계속 편의상 이드르라고 하겠습니다. 진동은 이드르에게 하나의 이미지로 바뀌었고 이미지는 다시 계획으로 바뀝니다. 이드르는 이제 먹잇감을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하는지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파악이 끝납니다. 이드르는 벌써부터 그들을 깔아 뭉개고 그들의 뜨거운 피를 솟구치게 할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비명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지면 기쁨은 엑스터시가 될 겁니다. 기대감에 살짝 흥분으로 떨면서 이드르는 그 집게 발가락을 열었다 닫았다 하죠. 이드르는 진동을 통해 먹잇감이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셋, 어쩌면 넷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중 둘은 늘 그렇듯 떨고 있었죠. 세 번째 것은 진동으로 보아 덩치와 무게가 작았습니다. 근데 네 번째 것은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불규칙하고 약하고 주저하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죠. 이드르는 움직임을 멈추고 자기 안테나를 더 긴장시켜 공기의 움직임을 조사합니다. 마침내 이드르는 분명한 신호를 포착합니다. 먹잇감 중 가장 작은 것이 뒤처진 겁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느껴졌던 네 번째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건 페이크 시그널이자 페이크 에코일 수 있었지만 이드르는 그건 무시하기로 합니다. 가장 작은 것은 다른 무리와 더 떨어지게 됐고 바닥으로부터 느껴지는 진동은 더 강렬해졌습니다. 이드르는 먹잇감을 향해 도약합니다. 바로 이때 한 작은 소녀가 귀가 찢어질 것 같은 비명을 지릅니다. 공포로 얼어붙어 도망치지도 못한 겁니다. 그 순간 위쳐도 소녀를 향해 도약합니다. 칼을 빼들면서요. 근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즉시 깨닫습니다. 위쳐가 몬스터에게 속은 겁니다. 돌아보니 게롤트의 눈앞에서 한 남자가 공중에 솟구쳐 올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엄청난 양의 피가 뿜어져 나왔죠. 그는 땅에 떨어졌다 다시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이번엔 몸이 두 조각 난 상태로 각각의 조각에서 피를 뿜어내면서 말이죠. 그는 비명을 멈췄지만 이번엔 한 여인이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딸과 마찬가지로 공포로 마비되어 있었죠. 솔직히 해낼 수 있으리라 자신하지 못했지만 미처는 그녀를 가까스로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번개처럼 몸을 날려 그녀를 수풀 속으로 밀쳐버린 겁니다. 근데 미처는 이번에도 즉시 깨닫습니다.
이것도 속임수이자 책략이라는걸요. 다리가 여러 개 달린 한 믿을 수 없이 빠른 회색의 형체가 소녀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만일 소녀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미처는 너무 늦었을 겁니다. 그러나 소녀는 순간 놀라운 정신력을 보였고 미친 듯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회색의 몬스터는 쉽게 소녀를 잡아 소녀를 죽인 후 그 다음엔 소녀의 엄마를 쫓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틀림없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위처만 아니었다면요. 위처는 몬스터를 향해 점프해 그의 장앞발로 놈의 뒷다리를 밟아 놈의 전진을 저지합니다. 그 후 바로 점프하지 않았다면 위처는 다리를 잃었을 겁니다. 회색의 생명체가 믿을 수 없는 유연성으로 몸을 뒤틀어 집게 다리를 휘둘렀으니까요. 거의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아슬아슬한 차이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처와 맞붙게 된 괴물은 전문 몬스터 사냥꾼 위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위처는 순식간에 놈의 더듬이 팔을 자르고 놈의 두 흉부에 표식을 날립니다. 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위험을 감지하고는 도망쳐야 한다고 느낍니다. 존재 이유는 오직 사륙이지만 그 사륙을 위해선 다시 재생해야 하고 그러려면 도망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처가 그렇게 두지 않았고 게롤트는 최후의 일격을 날려 녀석의 머리와 몸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립니다. 힘겨운 전투가 끝나고 게롤트는 숨을 거칠게 내쉽니다. 먼 거리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고 어두워진 하늘은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게롤트는 괴물 처치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 지방 행정관에게 갑니다. 새로 담당자가 된 지방 행정관은 놀랍니다. 솔직히 위처에 대한 소문은 전임자나 무지한 농민들이 퍼뜨린 동화 속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처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은 정직한 진실이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숲을 지나가다 그 회색의 괴물에 희생됐지만 그간 아무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골칫거리를 위처가 처리해준 거죠. 행정관은 서랍에서 동깨를 꺼내오고 책상 종이 위에 서류 작업을 시작합니다. 행정관은 글을 적으며 게롤트에게 묻습니다. 당신 때문에 목숨을 구한 여자와 소녀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했냐고요. 위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어. 그들은 아직 의식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이 의식을 찾기 전에 떠날 거야. 그들이 내가 그들을 미끼로 썼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말이야. 난 자만심과 오만함에 빠져 그들 셋을 모두 구할 수 있다고 확신했지. 나는 떠날 거야. 소녀가 내가 그녀를 방고화로 만든 것에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닫기 전에. 게롤트는 무척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전투 전에 섭취한 약물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 계속 설득했지만 사실 약물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 서류 작업은 완료됩니다. 정식 절차를 완료하려면 게롤트도 서명해야 하죠. 게롤트를 완전 무식쟁이로 본 행정관은 서류를 가리키며 대충 어디쯤에 십자가 표시를 하라고 일립니다. 하지만 위처는 순순히 그 말에 따르지 않고 행정관으로부터 요금 청구 서류를 받아 그걸 빛에 비추어 읽어봅니다. 그러자 행정관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죠. 어라? 글을 읽을 줄 알아? 게롤트는 서류를 책상에 다시 올려놓고 사인을 안 한 채 행정관 쪽으로 서류를 밀어내며 침착하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서류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요. 분명 50크라운에 계약했는데 서류에는 80크라운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는 것 같다고요. 행정관은 깍지를 껴 턱을 받치더니 목소리를 깔며 말합니다. 그건 오류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약간의 감사의 표시로 알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분명 그 몬스터를 잡느라 고생했을 테니 그 정도 받는다고 누구든 놀라지 않을 거라면서요. 게롤트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행정관이 오히려 소리칩니다. 순진한 척 하지 말라고요. 내 전임자도 이러지 않았냐면서요. 게롤트는 마치 전임자가 청구서를 부풀려 그 차액을 나와 전임자가 절반씩 챙기기라도 한 거로 생각하는 거냐고 따져 묻습니다. 정말 게롤트와 전임자가 그랬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행정관은 절반? 이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지 말라고요. 넌 지금 너가 그토록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넌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만 가지게 될 거라고요. 즉 부풀린 30크라운에서 10크라운을 게롤트에게 줄 거라는 거죠. 20크라운은 자기가 먹고요.
10크라운도 너한텐 괜찮은 보너스 아니겠냐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자기 같은 행정가는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이 나라에 하는 일을 봐서도 국가 공무원은 부유해야 한다면서요. 그가 말하기에 공무원이 부자일수록 그 국가의 국격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말한 행정가는 더 말해 무엇하냐며 그래서 사인할 거야 말 거야 다그칩니다. 게르트는 사인합니다. 근데 그 후 이 작아 보이는 일 하나로 게르트는 실로 엄청난 일에 휘말리게 되죠. 폭풍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 말이죠. 초인의 힘을 가진 게롤트 있자라도 그런 앞날을 미리 알 수는 없었습니다. 사인을 마치고 나자 빗방울 소리가 지붕에 부딪혀 울립니다. 바깥은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둥 소리는 멎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나 게롤트 앞에 닥쳐올 폭풍의 계절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이후 그 어떤 게임 위쳐 퀘스트만큼이나 재밌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그럼 지금까지 허튼 소리의 모험이었습니다.